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참 쉽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양지수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코스피는 0.53%, 코스닥 0.75%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도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불스케트인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 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 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 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어 불스케트인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후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부터 화요일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요일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마다 네. 또 이 시간을 책임져 주실 건데 자, 네. 오늘도 첫 시간이니까 네. 또 각오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만 공략하는 대장주만 팬다. 불스 캡틴 정진 전문가입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항상 어느 섹터와 업종, 그다음에 히든 종목까지 제가 낱낱하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주식 맛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이 수익의 달콤한 맛을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그럼요. 주식의 맛집, 예, 말 그대로 수익 나는 그 맛집, 예, 투자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예, 제가 운영하는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예, 집중하시고 오히려 노란톡 방에서 자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식 맛집의 수익을 맛보기 전에 일단 오늘 시장 맥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자면 간밤 뉴욕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이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오늘 0.53% 빠진 3,243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개인이 오늘 1조 5천억 원 이상까지 많이 매수를 해줬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기관은 3천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5% 하락하면서 1,052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역시 외국인 1,000억 원 이상 기관도 함께 매도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시장에서도 오늘 강한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최근 수급이 일부 특정 섹터로만 쏠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신 관련주들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3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상장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긴 했지만 그룹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삼성물산 모두 약세 흐름 보였고요. 또 오늘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 함께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 거셌습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개상승으로 좀 긍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오히려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좀 하락을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물을 출회하면서 개인만 그걸 받아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미국의 금리 정책 등이나 혹은 또 통화 정책 등의 변화나 그런 이슈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인 투자 모습보다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다시 좀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서 약간 이러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코로나 백신, 특히나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오히려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보였다가 또 오전에는 말 그대로 리보핵산, mRNA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실험에 도입한다는 소식 등으로 인해서 뭐 그 관련주들 혹은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 혹은 치료제 관련주들 네, 그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앞으로 내일 혹은 이번 주에는 다시금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도 충분히 지금 섹터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 제가 히든 종목으로 딱 힌트를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수급의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 가장 중심이었는데 이 백신 관련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해서 활발한 모습이었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빠른 순환매 계속되고 있는 장에서 또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보면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막바지에 또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노란톡을 보면 이 불스케틴 주식닥터의 수익 인증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유망주를 그렇게 잘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7월 26일에 제공했던 SMCNC 이제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한 60% 이상 급등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들어볼까요? 네, SMCNC가 최근 뭐 SM엔터테인먼트가 지분 매각한다는 소식 등이 네. 지난 5월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노출이 됐거든요. 언론 보도 소식 이후에 그 SM엔터 최대주주 이수만 회장이죠. 뭐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왔고요. 그 5월 이후에 무려 두 달 동안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승세, 강세가 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다시금 뭐 CJ, 뭐 카카오 엔터 등 여러 군데에서 대기업에서 SM 엔터 또 인수 소식이 들리면서 SM 관련주, SM 계열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아무래도 최대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라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요. SMCNC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 방에서 공략할 때 7월 26일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에 3,600원에 딱 공략을 했는데요. 그 공략한 게 일주일 만에 진짜 상한가 한 두 번 가고요. 예, 그 다음에 60% 이상 급등을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바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이상 더 올라가는 네,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단기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분 인수에 대해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 점 참고하시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계셨다 하시면 오히려 조금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잠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략했던 자체가 지금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왔는데 지금 단기 상승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실질적으로 지분 인수에 대한 뭐 각서나 혹은 어느 그룹에서 인수한다 등 소식이 다시금 나오면 이 지금 하락선이 좀 지지가 되면서 다시금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그룹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 조정 국면이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투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 이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함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오픈 채팅 들어가시고요.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온다고 하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QR코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의 또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또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백신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간밤에 또 미국에서는 모더나의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 또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슈도 있었고 네.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주인공이 SK바이오사이언스잖아요. 오늘 네. 이 위탁 생산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또 전문가님 톡방에서는 이 종목이 이미 일주일 전에 공략주로 나왔다고 해서 네. 또 한번 관심이 갈 것 같은데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식품의약품안전처였죠.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GBP150 이 관련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국내 치료제 업체 지금 임상을 진행한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지금 3상 임상 실험 진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GBP510에 대해서는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이며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등을 단백질을 인체에다 먼저 넣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 반응을 좀 유도하는 이러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선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 없다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 아스트라제네카 이거와 대조군 좀 정하면서 앞으로 임상 3상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상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일상에서는 접종한 사람들 중앙체가 좀 생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크게 이상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보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제가 공략했을 때가 바로 7월 29일이었습니다. 7월 29일 때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신고가를 돌파할까 여기 매물대 저항대들을 돌파 할까라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서 17만 원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17만 원 이후에 정말 이틀 만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10% 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네. 새삼 놀랄 정도로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요. 오늘은 무려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네. 30만 원 넘게 돌파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공략했던, 제시했던 가격 대비해서 무려 80% 가까이 상승을 보였고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수익 실현을 무려 40% 이상 수익 실현하면서 많은 그 참여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얻어 가셨고 그다음에 또 이 종목에 대해서 혹은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 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기대감이나 모멘텀들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 섞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의 힘을 또 가장 크게 많이 받아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형주가 상한가에 마감을 하면서 30만 원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역시 이슈의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다른 사법 리스크들이 많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총수 부재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M&A나 투자 같은 부분에서 본격적인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높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반도체나 소부장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이걸 좀 멀리 보고 이번에를 좀 신규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2차 전지나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의 강세를 보였다가 또 조정을 보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면서 메모리나 반도체 관련해서도 전부 다 좀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삼성전자가 가석방 한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투자 확대나 고용이나 혹은 또 경제에 좀 이바지 될 수 있는 삼성에서의 사업 계획이나 전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투자 확대에 대한 소식도 충분히 시장에서 수차례 노출될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투자 확대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업체들은 충분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이러한 다시금 반등 구간에 턴어라운드 구간에 주가에서 턴어라운드 구간에 돌아선 모습이라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적으로 공략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전략, 좋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순환매 계속 조금씩 돌고 있는 모습이고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투자 확대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또 반도체나 2차전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 또 겹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 앞으로 열심히 투자 전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나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제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불스케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 입장하셔서 채팅창 상단에 오픈 채팅방을 누르면 오픈 채팅 뜨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을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또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주식 강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불스캡틴 정진 닥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하다 보면 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종목 발굴 방법은 저 불스 캡틴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공략을 했는지 어떻게 SMCNC처럼 공략을 했는지 물론 재료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고 미리 공략을 해서 급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스캡틴 정진이 하는 주식 레슨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종목 발굴 어떻게 하는가? 크게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탑 다운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튼 업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워렌 버핏,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존 리 대표 등 가치 투자자들 있죠. 가치 투자자,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 주식 자산의 증가가 곧 내 자산의 증가다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은 종목 발굴 자체를 하는 방법은 바튼업 방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 위주로 이렇게 바튼업 방식으로 하는데요. 바튼업 방식이 뭐냐? 기업들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고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 가치나 이런 거를 보고 그다음에 뭐 나라별 상황, 그다음에 뭐 글로벌 상황 등 이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 가치를 본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먼저 찾아서 발굴하고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바튼업 방식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주로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탑 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탑 다운 방식은 주로 모멘텀 투자 혹은 단기적인 투자, 스윙 투자 위주로 하시는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방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먼저 시장에서 글로벌 시황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글로벌 시황 현재 상황에서 맞게 또 각 국가별로 정책들이 있고 나라별로 시장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 다른 상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나라별로의 또 가장 강한 산업군이 있고 이슈가 되는 산업군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에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게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산업별, 업종별로 관련주들을 좀 섹터별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업종 섹터군 내에서 종목들을 찾는 방법. 이게 탑다운 방식을 해서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탑다운 방식은 제가 주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하는 매매 방식,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드릴게요. 글로벌 시황 분석, 즉 매크로 분석이라고 합니다. 매크로, 글로벌적으로 시황을 먼저 분석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분석하느냐. 지금 한창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세에 있습니다. 이런 확산세 여파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금 경제 뭐 성장에 우려가 좀 이렇게 다시 진행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게 변수가 될 것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많이 퍼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전 세계에 돈을 쥐고 있는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위원회, 연준,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 그 연준에서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서 시장에서 융통을 시키고 다양한 금리 정책, 통화 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을 조율하거든요. 경제 성장이나 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많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테이퍼링, 자산을 계속적으로 매입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소비가 얼어붙고 대외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소비가 얼어붙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다 매출이 없고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찍어낸 다음에 팔고 그다음에 오히려 기업들 부실 채권들을 계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이러한 자산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러한 자산 매입을 지속해 오면서 기업들도 다시금 버티고 다시금 소비가 이게 촉진되고 활발해지니까 다시 살아나고
최대 매출을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을 펼쳐서 다행히 코로나가 작년에 엄청나게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되고 혹은 지금 다시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지만 어쨌든 정책 자체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한다 이 얘기는 즉슨 뭐 기업의 부실 채권들이나 뭐 나라의 채권 등 자체를 매입 자체를 좀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는 100짜리를 사왔다면 지금 뭐 90이나 80 약간 줄여서 조금만 사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주가나 혹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 이런 금리가 인상되다 보면 많은 대출을 하셔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대출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비도 좀 다시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기업들도 다시 그 이자 부담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나 혹은 주가 시장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점점점 이제 가시화가 되고 FOMC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할 때다. 아니 지금 소극적으로 할 때다. 지금 좀 지켜보면서 눈치 보면서 해야 될 때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아무래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 정부 때는 크게 그냥 막 싸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미국을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지금 공격을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100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 40은 중국에다 놓고 그중에 25는 미국에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싸우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될 수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투자 판단을 하는데 투자 요인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참고 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원자재 가격들 상승하죠. 다행히 전에는 뭐 전날이었죠. 원유 가격이 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뭐 구리나 이 가격이 철광석 가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요. 아무래도 뭐 이런 제품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제품 가격은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점점점 줄어들고 다시금 경기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 이런 순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가격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좀 투자 판단하는데 좀 요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또 유럽 같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환경 정책, ESG, 뭐 이러한 그린 정책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차 지원 확대 등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시장이 염두에 고려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투자에 좀 도움이 되는 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말 그대로 또 미국하고 중국 지금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뭐 철도, 도로, 뭐 교통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막 투자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지금 유입됐잖아요. 그리고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 보니까 고용, 예, 그다음에 실업률이죠. 고용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정부들은 막 정책을 펼칠 때 이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네, 실업률이 내려가고 고용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투자들을 좀 많이 확대하는 편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업체들,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 뭐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주로 참고해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판단하는 예. 글로벌 시황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탑 다운 방식에서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시황 그 정도로 분석해서 우리나라 시황은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좀 공략을 했을 때 내년에 우리가 5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정부가 바뀔 수도 있고 정부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정부의 따라서 누군지에 따라서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있을 때는 뭐 석유화학 뭐 써라 뭐 크게 환경 이런 거 필요 없다. 막 파리 기후협약도 다 탈퇴하고 막 그냥 네, 이러한 정책을 펼쳤잖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오히려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완전 수혜 볼 수 있는 산업이 바뀝니다. 예산 편성이 완전 다르고요. 그 예산 편성을 얻어내려고 각 기업들이 또 투자도 활발하게 되고 그 산업이 점점점 고용도 커지고 개발자도 커지고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그 각 후보들마다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선이 되면 그런 후보들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 시험 볼 때 이러한 선거들 있죠. 대통령 선거나 네, 이러한 선거를 좀 보시면서 투자의 참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소비가 굉장히 촉진돼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공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면서 지금 가격이 물가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인지 계속 거리두기 강화하고 방역 지침 강화하다 보면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상인들 혹은 그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어쨌든 비대면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대면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관점을 해서 우리나라 그래도 투자를 할 때 어느 부분을 투자해야겠구나 좀 고려할 수 있는 네, 시장 상황을 분석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지금 실적 계속적으로 지금 고공행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차나 전기차 시장이 점점점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빠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를 볼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뉴딜 정책은 뭐 언제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니까 그 관련해서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 혹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종목을 발굴하실 때 참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아무래도 오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일반 개인이죠. 기업 총수가 굳이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따지면 거의 30%, 예, 이 그룹이 30%가 넘어요. 예, 100 중에 30이 여기 그룹입니다. 아무래도 이 총수가 좀 사면이 되거나 가석방이 되거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도 좀 뭔가 면제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 기업은 당연히 경제의 발전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투자 확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러한 D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대 심리들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네 그리고 좀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투자 확대 혹은 뭐 지역 간의 뭐 투자 확대나 산업의 투자 확대 그다음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힘이 있는 입김이 센 이러한 기업들의 뭐 총수나 이런 거 내용들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국내 시황에서 분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겠다.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해야겠다. 섹터를 어느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산업 업종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황, 그다음 우리나라 시황,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에서 어떠한 산업이 지금 이슈가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분석할 수 있고 볼 수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굉장히 뭐 폐기한다고 많이 말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여름에 굉장히 또 더워지니까 전력난이 지금 막 이슈화가 되면서 뭐 다시금 뭐 소형 원자로는 지금 프랑스, 독일,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지금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혹은 위험에서 조금이라도
해지가 될 수 있는 소형 원자로라도 더 개발해야 된다. 원자력이 필요하다. 다시금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네, 니즈들이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섹터들도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고 솔직히 5월, 6월 달에도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하면서 시장을 오히려 끌고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던 섹터고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기아차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시장에서 시장 점유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슨 물론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 등 혹은 어떠한 산업군에서 크게 혜택을 볼 수 있거나 성장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자동차 업종 혹은 뭐 자율주행차 업종 또 혹은 이 부품을 만드는 업종 또 전기차 업종 등등등 이 자동차에 파생되는 산업군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미국의 테슬라, 전기차의 대표적인 회사죠. 예, 이 테슬라도 지금 공장 주문이 폭주한 상태라서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되고 계속적으로 공장을 전 세계에 좀 증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주문을 맞추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얘기인 즉슨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를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100대 중에 전기차가 시장에서 지금 5대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거를 3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각 나라 정부들에서 지금 목표를 걸고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필수적인 게 뭐예요? 바로 배터리잖아요.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삼성 SDI, 뭐 그렇죠? LG에너솔루션, 그다음에 SK 있죠. 이 3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시장 점유율 독보적인 3사가 거의 1, 2, 3위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그 배터리를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다가 아니라 거기에 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도 다 우리나라나 주로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나 섹터를 보실 때도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에서 1등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거기에 따른 막대한 투자가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장비며 소재며 부품이며 모든 업체들이 또 많이 있을 건데 그 업체들 이러한 섹터들도 다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종목을 선택하실 때 나는 반도체 하겠다. 난 전기차 하겠다. 이렇게 섹터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위에서부터 쭉 선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별이 됐을 때 이제 섹터까지 내가 딱 정했습니다. 이 섹터를 정했는데 이 섹터 중에서 어떤 종목, 왜냐하면 2차 전지만 하더라도 뭐 에코프로 있고 엄청 많잖아요. 삼성 SDI 있고 엄청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어떻게 이러한 플랫폼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 네. 정말 공급과 수요를 다 갖고 있는 네,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가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회사가 현재 이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네.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1위 하는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그 시장을 파이를 늘려가려고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정말 경쟁이 막 치열한 데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거 1위부터 막 7위까지 크게 포인트가 차지하지 않는 데는 크게 주가에 대해서 이슈나 부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매력이 있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의 소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가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냐? 또 뭐 탄탄한 거래처, 즉 탄탄한 거래처면 뭐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 부품 업체예요? 소재 업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삼성 SDI나 네, 이렇게 좀 해외 완성차 업체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배터리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느냐 혹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하고 거래를 하고 있느냐 탄탄한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느냐도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그런 안심들이 모이다 보면 주가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시장 크기,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당연히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기대가 되는 또 시장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전기차 시장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100이라 그러면 5개밖에 안 되는 전기차가 30, 50으로 올라오겠다? 그럼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한 시장의 크기가 얼만큼 네, 이 기업에 있어서 차지할 것인가? 그 점유율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성장 가능성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삼성 3년 연속 적자 기업이 있습니다.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에 큰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단은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시장에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디젤에 뭐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다른 기술이 없어요. 디젤 부품으로 계속적으로 뭐 현대 기아차가 거래했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디젤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네, 예를 들자면요. 네, 그렇게 되니까 성장성이 없는 점점점 시장이 작아지는 이러한 기업들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번씩은 뭐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어떠한 재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느냐.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뉴스에 막 급등을 보이거나 막 이러한, 뭔가 이러한 재료에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굉장히 어떠한 재료에 급등했고, 똑같이 예를 들면은 막 경구용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를 예를 들자면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덱사메타손 이런 원재료 관련해서도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같은 치료제 관련주지만 어떠한 재료 노출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등하는 혹은 급락하는 네, 이러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어떤 재료에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지 많이 하락을 했는지를 먼저 좀 분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투자 판단하실 때도 충분히 이 재료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같은 재료 예를 들면은 뭐 스푸트니크 오늘 상승한 거 보는 거죠. 스푸트니크 관련주 뭐 재료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많이 있는데 뭐 이수 앱지수도 있을 수 있고요. 제테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얼만큼 더 크게 상승하고 더 크게 하락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를 좀 해보시면 여기 중에서도 같은 재료, 같은 테마에 움직이는 종목일지라도 네,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 대장주를 공략하는 것이 혹시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라도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뭐 수급이 많은 것도 대장주가 될 수가 있고요. 시총이 큰 게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말한 대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돈이 막 몰려서 수급이 몰려서 급등 막 이러한 상승의 힘 네, 이런 거를 좀 대장주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기업을 딱 선택했으면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동안의 주가의 행적이 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트가 있잖아요. 예, 차트가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한 이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이력들을 충분히 보시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패턴 이런 것들을 찾다 보면 아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미래에도 이렇게 일어날 이러한 패턴이 맞네 나오네라고 찾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이나 혹은 매수 매도를 예측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이 용도로 좀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말한 수급은 말 그대로 돈의 흐름입니다. 어느 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즉 그럼 수급이 많이 몰리고 이 수급이 많이 몰리면 주가가 움직이고 수급이 빠지면 주가가 막 하락하고 이러한 수급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잘 감지하시고 나간 흔적, 들어온 흔적들을 면밀히 분석하다 보면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 그다음에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 등을 예상하고 분석하다 보면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고 투자하기 너무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탑, 다운 방식으로
저 불스 캡틴은 종목을 발굴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수익을 드렸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필사 기법을 다시금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글로벌 이슈에서부터 자세한 기업, 특정 기업과 주가까지 좁혀가면서 종목을 발굴해가는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고요. 또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추가 교육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불스캡틴 정진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뜨는데요.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스 기법을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TV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또 어떤 종목을 잘 접근을 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히든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힌트를 네. 좀 들어볼까요? 히든 종목은 물론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히든 종목은 어떻게 제가 공략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에 아무래도 뭐 시장 상황이 크게 넉넉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승하는 테마가 있고 상승하는 섹터가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떨어지더라도 말이죠. 이번 주에 충분히 물론 내일 모레 이렇게 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공략하기 좋은 오히려 매집하기 좋은 이러한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공공연하게 투자 확대를 내비쳤던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혜가 혹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EUV죠. 극자외선. 예, 극자외선용 소재 양산을 주로 하는 뭐 이러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가 그런 회사들, 예. 아무래도 삼성의 의존도가 더 높은 회사들은 당연히 좀 더 수혜를 더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이 회사가요. 지난해 100억 원을 투자해서 EUV용 극자외선용 장비 제조 장비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이게 좀 가시화가 되는 게 뭐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투자 확대했을 때 거기에 주문에 넣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충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오히려 주가는 좀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번 달, 8월 달 들어서 이미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거래로 따지면 뭐 7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5%나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추세 자체를 상승세로 그려간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장중에 딱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투자업대 최대 수혜주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노란톡방 들어가셔서 불스캡틴 정진의 필살 불쑤기법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도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꽉 채워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시장 분석이나 종목 상담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